아름다운 공주님! 왜 울고 계세요? 소중한 황금궁을 연못에 빠뜨려버렸어.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걱정 마세요, 공주님.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머, 정말? 네! 대신 제 부탁을 들어주셔야 해요. 부탁? 저는 공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제가 공을 찾아드리면 저를 성으로 데려가주세요. 매일매일 밥도 같이 먹고 책도 같이 읽고 같이 놀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개구리는 좀 징그러운데. 그래도 황금공을 찾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약속할게. 신난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황금공이 어디 있지? 저기 있다. 공주님! 공을 찾았어요! 어머! 정말이네? 고마워, 개구리야. 그럼 이제 약속대로 절 성으로 데려가주세요. 고맙긴 하지만 역시 개구리랑 친구가 되는 건 무리야. 미안해, 개구리야. 공주님! 약속을 지키셔야죠! 하, 약속을 어기고 도망치다니. 난 정말 나쁜 아이야. 디아나, 무슨 일이 있니? 얼굴이 안 좋구나. 사실은요, 아바마마. 제가 어떤 개구리랑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망쳤어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저런, 약속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란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어떻겠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연못에 좀 다녀올게요. 개구리야! 개구리야! 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약속을 어겨서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나와 친구가 되어주겠니? 물론이에요, 공주님! 자, 그럼 함께 성으로 가자. 그 후 공주님은 개구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솔직히 처음엔 생김새 때문에 싫어했는데 알면 알수록 좋은 친구인 것 같아. 고마워, 개구리야. 넌 최고의 친구야. 어머! 당신은 누구죠? 공주님, 전 당신의 친구 개구리예요. 나쁜 마녀의 저주에 걸려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공주님의 입맞춤으로 방금 저주가 풀렸어요. 저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결혼식 준비를 하러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전 공주님의 결혼 예복을 담당하게 된 바비예요. 최고로 멋진 드레스를 만들어 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네, 고마워요. 먼저 연노란색 클레이를 나뭇잎 모양으로 잘라서 치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섬세한 손놀림으로 한 장 한 장 붙여주고 이번엔 연두색 클레이로 조금 더 큰 나뭇잎을 만들어서 치마 윗부분에 붙여줄게요. 상의는 작은 나뭇잎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작은 나뭇잎을 여러 장 만들어서 겹쳐 붙여주면 한 송이 꽃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죠. 좀 더 연한 연두색 클레이를 얇게 밀어 장갑을 만들고 반대쪽도 착! 진한 초록색 클레이를 가늘게 밀어서 구불구불 덩굴처럼 붙여줄게요. 느낌있게 얍! Very nice! 아주 아름다워요. 이제 잎사귀를 붙여주고 흰색 클레이를 겹쳐서 꽃송이를 만들어 볼게요. 짠! 보석 스티커로 목걸이를 만들고 이번엔 티아라를 만들어 볼까요? 짜자잔! 초록색 클레이를 한 번 덧대주면 웨잇! 흰색 반짝이 가루를 물풀과 섞어 연노란색 부분에 칠해주고 이번엔 연두색 반짝이 가루와 유리조각 글리터를 섞어서 드레스의 연두색 부분에 샥샥 칠해줄게요. 마지막으로 그린 컬러로 잎사귀를 칠해주면 완성! 정말 아름다워요, 공주님. 고마워요, 왕자님.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도 누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엘레나? 엘레나, 일어나야지. 졸려요, 할머니. 조금만 더 잘래요. 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대관식에 늦을지도 모른다. 대관식? 아, 맞다. 오늘이 대관식 날이지? 모두들 안녕? 난 엘레나야. 나쁜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서 41년 동안이나 목걸이 속에 갇혀 있었어.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내가 아발론 왕국의 여왕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야. 아, 할머니. 오늘은 분명 최고의 대관식 날이 될 거예요. 보세요. 대관식 때 입을 제 드레스예요. 모든 준비가 완벽해요. 전 최고의 여왕이 될 거라고요. 그래, 그래. 어서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를 하자꾸나. 네, 할머니. 짠! 저 어때요? 정말 아름답구나, 엘레나. 고마워요, 할머니. 이 냄새는? 어? 초코케이크네? 맛있겠다. 냠냠. 야! 어떡해! 드레스에 초코크림이 묻었잖아? 저런... 아, 어떡하지? 대관식에 초코크림이 묻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면 모두들 나를 칠칠 맞은 여왕이라고 할 거예요. 다 틀렸어. 분명 최악의 대관식이 될 거예요. 진정하렴, 엘레나. 이 하이니가 새 드레스를 만들어주마. 할머니가요? 그럼! 이래 봬도 내 어릴 적 꿈이 디자이너였단다. 정말요? 그렇대도. 자, 대관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자꾸나. 네! 아이보리색 클레이에 주름을 잡아 치마를 만들고 양옆에는 빨간색 클레이에 주름을 잡아 붙일 거란다. 우와!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 한때 내 꿈이 디자이너였다고 했잖니. 할머니가 만든 옷을 입게 되다니 정말 신기해요. 자, 이제 장미를 만들어 붙이고 연한 분홍색 클레이를 길게 밀고 빨간색 물감으로 무늬를 그려 넣을 거란다. 대충 그려도 완성하고 나면 그럴듯해 보이니 대충대충 그려야겠다. 이러다 대관식 시간에 못 맞추겠어. 주름을 잡아서 어깨에 붙여주고 같은 방법으로 만든 띠를 치마에도 붙여줄 거란다. 이때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아가며 붙이는 게 포인트란다. 보라색 클레이로 허리띠를 만들고 보석 스티커로 화려하게 장식해주마. 이제 빨간색 글리터를 물풀과 섞어서 드레스에 예쁘게 칠해주면 어때? 화려하지? 네! 너무 예뻐요! 스티커로 발찌를 만들고 황금 구두를 신고 귀걸이를 바꿔주면 완성이구나! 어떠냐? 마음에 드냐? 물론이죠! 원래 드레스보다 더 멋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오늘 이 할미가 만든 드레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렴. 구독도 누르고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슈퍼스타 오디션. 새롭게 만들어질 영화 인어공주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나라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공개 오디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 인어공주 오디션? 인어공주 역이라면 내가 딱이지. 수영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주인공 자리는 내 거야. 인어공주 오디션이니까 인어공주처럼 입고 가면 눈에 확 띄겠지? 오디션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준비해야겠다. 준비물은 클레이, 물풀, 반짝이, 초록색 클레이를 쭉쭉 밀어서 다리를 감싸 인어 꼬리처럼 만들어주고 연두색 클레이로 허리를 장식, 꼬리 지느러미를 만들어 붙여주고 이번엔 보라색 클레이 도우로 상의를 만들어야지. 콕콕 찍어서 조개 껍데기 두 개를 붙여놓은 느낌으로 좋았어!
이제 반짝이 가루를 물풀과 섞어서 쓱싹쓱싹, 쓱싹쓱싹 화려하게 칠해주고 야광가루를 물풀과 섞어서 연두색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지. 이렇게 하면 어두운 데서도 반짝반짝 빛나겠지? 불을 끄면 짠! 이번엔 화려한 보라색 반짝이로 상의를 칠해주고 별 스티커를 붙여주면 다 됐다! 마지막으로 헤어 컬러 체인지! 완벽해! 이제 오디션장으로 가볼까? 잠깐! 그러고 보니 이 옷 다리를 못 움직이지? 이래서야 오디션을 보러 갈 수가 없잖아! 안 돼! 에리얼, 영화 인어공주 주인공으로 확정! 이렇게 큰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서 기뻐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안녕! 아, 갑자기 웬 소나기람? 어? 저기 오두막이 있잖아? 저기 가서 비를 좀 피해야겠다. 계세요? 누구시죠? 당신은? 백설공주님? 맞아요. 제가 바로 백설공주랍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미미라고 해요. 등산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요.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고마워요, 공주님. 세상에, 옷이 많이 젖었네요. 빨리 갈아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겠어요. 아, 마침 집에 클레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옷을 한 벌 만들어드릴게요. 정말요? 네,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만들어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노란색 클레이의 주름을 잡아서 치마부터 만들어볼게요. 가운데를 붙이고 양옆에도 주름을 잡아서 붙여줄 거예요. 파란색 클레이로 상의를 만들고 동그랗게 민 하늘색 클레이의 양쪽에 주름을 잡아서 어깨에 붙여줄게요. 흰색 클레이로 목깃을 만들어주고 빨간색 클레이로 어깨 부분을 장식! 이번엔 빨간색 클레이로 망토를 만들어볼게요. 뒤쪽에 망토를 붙여주고 어깨에 망토끈을 둘러줄게요. 반대쪽도 착 붙여주고 가운데 레드처럼 한 번 더 붙여줘요. 소매 끝에 노란색 클레이를 붙여 포인트를 주고 파란색 글리터와 물풀을 섞어서 옷의 파란 부분에 칠해줄게요. 다음은 하늘색 글리터로 소매를 샥샥! 이번엔 황금 글리터! 노란색 부분에 샥샥 칠해주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글리터를 칠해주면 백설공주 드레스 완성! 제가 아끼는 리본 머리띠도 선물로 드릴게요. 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얼굴도 예쁘신 분이 마음씨도 착하시고 손재주까지 뛰어나시다니! 백설공주님 최고! 사실 저도 다른 사람 옷을 만들어주는 건 처음이라서 재미있었어요. 이제 비도 그친 것 같네요. 어? 정말 비가 그쳤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조심해서 돌아가고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네, 공주님.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